많이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가슴 크게 와닿았습니다. 앞으로는 부모님 효도 하겠습니다. 백마! 제가 커서는 꼭 효도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백마! 영상 보니까 엄마도 말이 많아서 편집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요즘 아들도 편집 참 많이 되고 있어. 문제점을 좀 찾아보자고. 좀 옛날 얘기하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아무튼 사랑한다는 마음 언제나 변함없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음악을 17년 넘게 하는 이유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또 응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항상 사랑하고 건강하시고 크루즈여행 그럼 이제 명절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 그런 것들을 아무튼 사랑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. 자 다음 우리 저 생활관의 우리 분대장인 유기훈 병장. 네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울지 몰랐어. 130일 정도 남았는데 5억 원 말고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.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뭔가 좀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? 네. 정말 뜨거워졌습니다. 이렇게 멋있는 자식들이 군대에 있구나. 내 자식도 그랬으면 좋겠다. 그 인성교육 시간 이후로 더 돈독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저는 진짜 아버지 코 잡아야 돼 눈물밖에 안 나. 원래 그렇습니다. 사실은 힘든데 지금 때부터 조금씩 해드려야 됩니다. 저는 내가 능력을 갖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능력을 가지면 부모님이 병듭니다. 병들고 약해집니다. 병들고 약해져도 즐겁게 해줄 수는 있는데 기억력도 쇠퇴해서 자식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죽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장애가 좀 있으세요.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 케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일을 같이 겪고 있는 우리 23살, 26살 선임 부대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합니다.